이제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곳은 남양강 호계소인데 229억 그러니까 230억을 들여서 다 지었어요. 거의 다. 근데 갑자기 44억을 민자회사가 투자를 해서 이걸 15년간 운영을 하면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3천만 원이 채 안 되는데 이 넓은 이게 지금 땅만 해도 이 땅만 빌리려도 3천만 원은 주야 빌릴 것 같아요. 월. 근데 여기 다 건물 지어서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은 게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230억 들여서 다 짓고 자기는 44억만 내고 이거 다 달라고 내가 50억 줄 테니까 달라고 6억 더 주자 우리가 소리가 이거 6억 더 주고 해가지고 여기 주유소 뭐 이런 많은 시설이 들어오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 달에 3억은 이익이 날 것 같아. 그럼 그 사람은 44억 드리고 15년간 한 달에 36억씩 벌면 365에다 500억을 버는 거 아니야. 그치? 이런 특혜가 어디냐 이거지. 이 도로공사 국민 세금으로 다 지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에게 이걸 몰아줬는지 오늘 국정조사 한준호 의원, 이소영 의원 등등이 와서 따지고 그 다음 끝나면은 병산이 김건희가 땅 있는데 또 그 현장 조사도 나간다니까 여러분들 요즘 국정조사 길거 저기 방 그 건물 안에서만 하는데 현장 국정조사 저희가 생중계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